할렐루야 샬롬인TV의 평생찬양 이평찬 목사입니다. 여러분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보이십니까? 이곳이 김포 한강 신도시 중심지역에 와 있습니다. 6만여 세대를 대표하는 영적 심장의 교회가 있어서 달려왔습니다. 코뿔소처럼 비전을 향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교회 김포 영광교회 박영민 담임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경에서 튀어나온 코뿔소처럼 복음을 들고 열정으로 달려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박영민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김포 영광교회가 바로 그곳인데요. 박영민 목사는 맨손으로 서울 영광교회를 개척하고 김포 한강 신도시에 영적 심장의 역할을 감당할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선교에 대한 큰 비전으로 열방의 문을 두드리며 다양한 섬김 사역으로 지역사회에 선한 이웃이 되고 있는 김포 영광교회의 특별한 이야기, 샬롬 인터뷰가 지금 만나봅니다. 목사님께서는 서울 영광교회에서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김포에 지교회를 세우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네, 양천구 신월동에 서울 영광교회를 개척해서 16년 동안 사역을 계속해왔고요. 하나님 은혜로 성전도 건축하고 또 성도들도 많이 모여서 함께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던 중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도시정복의 꿈, 이 도시를 성취하는 꿈, 그리고 열방을 회복시키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 주셔서 그 비전을 위해 헌신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한강 신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한 중심에 저희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가 아프리카와 또 열방에 흩어지는 여러 선교지를 후원할 수 있는 강력한 거점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신 것 같고 저희도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해외 선교의 열매로 세워진 교회군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해외 선교의 그 많은 이야기들 궁금해지는데요. 특별히 저희 교회가 첫 번째 선택한 나라가 몽골이라는 나라인데요. 그 나라를 수차례 저희가 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아주 그 영향력 있는 그런 크리스천 배우들, 가수들이 함께 저희가 사역하면서 선교의 시너지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연예인들과 함께 교도소, 그 다음에 지역의 경기장을 빌려서 경기장 집회를 하고 실제로 집회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들은 얘기로는 거의 70% 이상이 그 성교 공부에 합류하고 있고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가슴이 뜨겁죠. 예,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지역연합 집회들도 저희가 집회를 하고 나면 많은 그런 열매들의 선교 보고가 저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 사역하시면서 그때그때 일어났던 많은 에피소드,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일도 많으시겠어요. 러시아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러시아의 그 청소년들을 제가 집회했는데,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 집회를 참석한 아이들이 굉장한 간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애들은 뭐 담배를 끊겠다 막 이런 놈들인데 마약을 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왔나 그랬는데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이 아마 큰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한국에 왔는데 그 청소년 하나가 권총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블라디보스토크 골목에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다는데 아마 그 아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감사했고 또 한편으로 내가 천국에 가면 그 아이가 가장 먼저 뛰어나와서 목사님 하면서 환영해 줄 것 같아요. 네. 예, 여기까지만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걸 체험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아프리카에도 또 선교하고 계시다고요? 네, 저희가 아프리카에 그 우물을 파는 일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물 때문에 고통당하는 아이들 또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우물을 파다가 우물을 파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건 얼마나 중요할까. 또 학교를 지어주고 또 고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에이즈로 부모들이 죽으니까 그 고아원을 지어주는 일은 어떨까 해서 그런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선교가 확장이 됐습니다. 한 20교회를 건축했고요. 많은 우물을 파고 또 학교를 짓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또 비전 트립도 진행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의 선교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특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비전 트립이 한국계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문에 광고를 내고 함께 갈 사람들을 모집해서 제가 모시고 와서 그 비전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와서 보게 하고 또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너무나 좋아들 하세요. 계속해서 할 작정입니다. 네, 김포영광교회 성도님들의 말씀 또 목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다른 곳에서 이야기를 나눌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우리 목사님은 끊임없이 돌파를 외치시는 콧불소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야성을 깨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김포영광교회는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독거노인 사랑의 연탄 나누기, 노숙자 이발봉사 및 무료 배식 등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을 위한 영어와 실용음악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영광교회는 온 열방을 향하여 교육과 문화사역으로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김포영광교회 선교이야기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늑하고 평온한 분위기로 새로운 장소에 왔는데요. 악기가 많이 걸려있네요. 네, 교회에서 운영하는 실용음악학원입니다. 이 김포에는 도시 인프라가 아직 형성이 안 돼가지고 지금 신도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악기를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접근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아주 악기를 가지고 신나게 악기를 즐기면서 또 찬양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굉장히 변화되고 신앙이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얼마 전에 콧불소 용사들이 온다라는 책을 펴내셨다고요? 네, 바로 이 책인데요. 슬럼프, 징크스, 영적 침체 이런 사치스러운 단어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입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영적 야성을 깨우는 그런 그 도움이 되는 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자인 저에게 있습니다. 콧불소 용사가 되어 이런 표를 걸고 모든 성도들을 용사로 만들겠다. 크고 작은 교회에서 이런 시도를 한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저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또 영화에도 출연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요. 네. 그 올드보이라는 영화 아시죠? 굉장히 그 큰 영화제에 상도 받은 영화인데요. 거기 카메오로 출연한 적이 있어요. 거기 감독님이셨던 박찬욱 감독님이 한국교회 가장 열정적인 카리스마 넘치는 목사를 찾으라고 조 감독님께 말씀드렸는데 저를 소개해가지고 제가 잘생기긴 했지만 영화배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영화에 출연해서 아마 그 영화가 잘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영화가 복수 영화인데 복수의 허물을 그린 영화라 그래서 기독교 영화는 아니지만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영화라고 저한테 협조 요청을 해서 기꺼이 제가 참여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서울에서 김포로, 김포에서 세계를 향한 목사님의 열정이 내내 느껴졌습니다.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과 김포는 물론 세계 곳곳에 이르기까지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김포영광교회 박영민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과 함께했던 샬롬 인터뷰, 따뜻한 나눔의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실까요? 도시성복의 꿈과 열방회복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의 기도 제목대로 세계 열방에 크게 쓰임받는 김포영광교회를 기대하면서 샬롬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하늘 비전을 향해 독수리처럼 비상하고 코뿔소처럼 돌파하는 교회 김포영광교회 화이팅!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복수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